비니 준비됐어? 돌아야지. 안녕하세요, 육아하는 아나운서 육아나 김지수입니다. 네, 오늘은 나름 집에서 있어도 그냥 화장을 해봤어요. 네,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육아 꿀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리니를 키우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가장 많이 최애로 뽑았는지 저랑 물론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. 이건 아기의 성향이라든지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100% 주관적인 육아템 베스트 3를 꼽도록 하겠습니다. 리니 이렇게 수치 없어 보이지? 아시나요? 첫 번째는요, 바로 뭐 뜯었어? 리니 엄마가 컨닝 테이프 만들어놨었는데 찢어버렸네? 잘했어?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은 일회용 젖병입니다. 외출을 할 때 정말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. 보온병 챙겨야 되지, 그냥 일반 젖병 챙겨야 되지, 장난감 챙겨야 되지, 지저귀 챙겨야 되지, 정말 너무 많은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무거운 짐을 덜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자템 일회용 젖병이에요. 이렇게 본체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고요. 이 안에 이렇게 분유 저장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분유를 덜어서 가지고 가면 훨씬 쉽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미니, 일회용 젖병으로 먹을 때가 맛있어요? 아니면 그냥 젖병으로 먹을 때가 맛있어요? 네.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수화드롭입니다. 이 속삭이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잖아요. 이 아기가 놀랐을 때 잠자면서 놀란 반사 때문에 많이 이제 잠에서 깨잖아요. 신생아 때 특히 그렇죠. 엄마는 당연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고작 그 1시간, 2시간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깬다면 우리 엄마가 통잠을 못 자잖아요.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수화드롭. 이건 출산한 친구 물려줘서 없어요.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최애템이었고요. 마지막 아이템은요, 모빌입니다. 이게 진짜 너무 유용해가지고 제가 친구 물려줄 때 눈물 날 뻔했거든요. 출산 선물로 이걸 친구가 해줬어요. 디자인이 좀 갸우뚱하게 됐는데 친구 50일 정도 됐을 때 이 모빌을 딱 틀어주니까 최대는 40분 그리고 최소한 20분 정도까지도 엄마에게 자유시간을 선사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물려줄 때 정말 눈물 나면서 물려줬던 것 같아요. 월스트를 뽑으려고 했는데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. 월스트는 없습니다. 이 육아템은요,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모든 엄마에게나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. 육아템은 다다익선입니다. 사실은 리니를 위했다기보단 저를 위해서 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요. 지금까지 육아하는 아나운서 육아나TV 임지수였습니다. 안녕!